시리아 내전이 끝나면서 유럽 각국은 시리아 난민들을 더 이상 받지 않거나 돌려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 뿌리를 내린 난민들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홍원기 월드리포터입니다.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의 붕괴 소식에 시리아 출신 난민들이 베를린 도심 한복판으로 뛰쳐나와 기뻐합니다.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감격에 젖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인 건 아닙니다. 독재자를 쫓아내고 자유를 되찾았다는 건 기쁘지만 귀국은 다른 문제입니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 정착한 지 이미 10년. 돌아가 봤자 집도 가족도 친구도 없이 열악한 환경뿐입니다. 대신 이곳엔 일자리와 안정된 생활, 삶의 기반이 모두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난민들의 고민과는 상관없이 이미 유럽 각국은 이들을 돌려보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은 독일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영국, 노르웨이 등이 시리아인의 추가 망명 신청 처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은 시리아 내전 이후 시리아는 물론 중동과 아프리카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서 사회 불안이 커졌고 극우 세력의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시리아 내전이 끝나자 난민 문제를 해소할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겁니다. Und ich erwarte mir eigentlich schon beim nächsten Rat der EU-Außenminister am nächsten Montag eine Diskussion. Syrien muss auf der Tagesordnung stehen. 유럽 국가들이 난민의 체류 허가를 갱신하지 않으면 이들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내전이 끝난 건 반갑지만 어렵게 구한 새 정착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난민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홍원기입니다.